피카츄의 에너지 제목. 안녕하세요. 저는 피카츄이고요. 저는 권선생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또 아주 중요한 분 한 분 모셨어요. 네, 이지영 활동가님 나와주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오늘 이지영 활동가님을 모신 이유는요, 바로 이제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저희가 지난주에 다 같이 현장에 갔다 왔죠. 삼척 현장에 가서 얼마나 지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고 왔는데요. 그럼 지금 그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. 그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인데요, 그 포스코가 이제 사업 이고 2024년까지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해서 2018년부터 이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이제 2기가와트의 아주 그 대형 발전소인데, 보통 이제 연안에 위치하게 된듯 석탄 발전소가 여기는 이제 그 산에 분지 형태에 이제 가 있어서 굉장히 해안가랑 멀리 떨어져 있다는 특징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연료를 이제 가져오는 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항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. 저희가 그 항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또 맹방 해변에도 같이 갔었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도 또 침식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. 사실은 원래부터 해안 침식이 심각했던 곳이었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공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맹방 해변이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해안 침식이 심각했던 곳이고 재위험까지 있는 곳이었는데, 공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연안 침식이 더 심각하게 되어 있고, 원래는 이제 정말 그 자연 그대로 아주 아름다운 해변이었고 명사십리라는 이제 별명도 갖고 있는 곳인데, 지금은 온갖 그런 공사 장비들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거기 돌을 그냥 막 때려 붙더라고요. 그 돌을 세척해서 넣어야 되거든요, 채석장에서 나온 돌들을. 근데 그 세척을 바닷물에 씻어서 그 바닷물에 다시 집어넣어요. 이게 무슨 세척인가. 네, 뭐 그런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고, 지금 이제 침식을 막겠다고 하면서 이제 발전소 건설사 측에서 이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래를 채워넣게 되는데, 그 모래도 주변에 있는 또 항만공사를 이제 하면서 퍼다 꺼낸 그 모래를 이제 거기 채우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말에 따르면 악취도 나는 그런 오염된 토양을 또 하기 때문에, 그게 이번에 환경부와 산업부로부터 이제 지적을 받았고 이제 공사 중단 하게 되는,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, 이제 그 석탄발전소 건설 자체가 좀 불투명해지는 건가요? 이 발전소 공사 전체가 이게 중단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. 앞서 말한 것처럼 발전소 공사 자체는 또 굉장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. 항만 공사 중에서도 방파제 본공사만 또 중단이 내려진 거고, 그건 역시 이제 12월 말까지 아까 그 양비모래랑 그 다음에 이제 해안 침식 문제를 빨리 선 해결해라 이제 이렇게 내려진 거거든요. 근데 아직은 거기 케이슨 제작장이라고 하죠, 방파제를 만드는 거기가 이제 환경영향평가상과 이제 다르게 입지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그대로 있고, 거기다 있으면 안 되는 게 거기. 네, 거기 이제 있는 거고, 또 아까 말했던 오염된 그 양빈토도 여전히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. 거기 적치하지 말라 그랬는데. 네, 그냥 사업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덮어놓은 상태거든요. 그 거기에는 사실 하역항하고 취수장만 생기면 되는 건데, 거기 해안 전체가 공사장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석탄 발전소 자체가 지어지게 될 곳은 산속이잖아요. 근데 그 네. 주변에 이제 환경 훼손도 심해질 것 같거든요. 제일 문제는 이 자체에서 또 이제 온실가스도 많이 나오지만, 이 석탄 발전소가 또 삼척 시내랑 가깝습니다. 그래서 5km 반경에 있고, 이 삼척 시민들은 또 부평에 있는 석탄 발전소도 있고 이미 또 가동되고 있는 두 개 석탄 발전소도 있습니다. 근데 이어까지 지어지면은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이제 석탄 발전소가 가동이 되는 거고,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어린이들, 노약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 피해를 받게 될 우려가 이제 있고요. 삼척에는 또 이런 석회석 동굴이 잘 발달하는 걸 또 유명하잖아요. 얼마 전에는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전 공사에서는 찾지 못했던 천의 동굴이 또 발견이 된 겁니다. 안정산 동굴이라고 해서 발전소 부지와 또 바로 면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동굴 훼손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도 아직은 공사가 또 그대로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요. 또 그 다음에 이 전기를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서 소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동해안서부터 경기도까지 해서 한 200km 넘게 그런 400기 넘는 설탑을 꽂아야 되는 문제도 또 남아 있습니다. 저희 이제 이지영 활동가님 모시고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. 네, 피카츄의 에너지 데모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안녕.